코로나와 같은 질병들로부터 국민들을 챙기라고 뽑아놓은 청장이 코로나 방역이나 치료는 국민들한테 각자 도생하라고 했습니다. 공직 윤리의식이 없는 분을 저는 왜윤 정부가 계속 끌어안고 가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총리님,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질병청장 관련해서 대통령께 해임 건의하실 생각 있으십니까? 저는 그 상황을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인사혁신처장이 좀 답변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코로나를 각자 도생시키고 있다. 그거는 저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그런 발언을 하셨습니다. 각자 도생이라는 얘기를 하셨습니까? 네. 어느 분이 하셨죠? 질병청장님께서요. 그거는 코로나를 가지고 산다 하는 지금 정부의 전체적인 그 방역 대책, 핀셋 대책을 의미하는 것이지, 정부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전부 다 민간한테 맡기고 있다 하는 그런 그러면 얘기는 지금 아닙니다. 총리님께서는 어찌됐든 해임 건의하실 생각 없으시다 말씀이신 거죠? 그거는 인사혁신처장이 좀 한번 저 상황 자체를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지금 의원님 말씀만 듣고는 제가 그런 그 사항은 결정에 나중에 대한 다시 얘기를 하기 보고받길 어렵습니다. 바랍니다.